제20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고은분수 기호 1번 공경비 후보 선거사무소 한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판식에 참석하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죠. 광주광역시장 후보자님, 우주 전 광주광역시 의회 의장님, 장성훈 교육감 후보자님, 구은도 의원이시죠. 박상준님, 그리고 송성근 후보님, 여성대표 공지수님, 다문화가정 이지영님, 청년대표 김진호님, 김주식, 김희구 총괄선대 본부장님, 끝으로 공영민 민주당 고봉구 선거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 군수가 공영민 후보님의 선전을 기원하는 한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민 파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개소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석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고흥구수 후보님의 활동 영상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고통을 만들겠습니다. 앞장서는 군수 후보가 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무엇을 바라고 또 어디를 끌어주기를 희망하는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소 개소식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공영민 후보자님께서 반갑습니다. 공영민입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소개를 못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승남, 고은보성 장흥강진 지역위원장님이시며 전남 도당 위원장 국회의원이신 김승남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금서면 출생으로 삼성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현 광주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신 강기정. 안녕하십니까? 양분한 고은영 주동 목표이십니다. 전 광주광역시의회 3대 의장님이시며 현 광주시민단체연합회 총회장이신 오주회장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석궁 현 교육감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오셨는데 우리 황영배 전 재경 분양면 향후회장 및 임기동 현 재경 분양면 사원회장 등 집행위원장님 소개됩니다. 이렇죠. 여기서 모든 분들 다 소개해야 되지만 이렇게 몇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호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상철 공동선대위 상임위원장께서 공영민 후보님과 공천이 확정되신 도의원 후보와 군의원 후보분들을 다 함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하고 소개해드릴 때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공무수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황상철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전라남도 도의원 후보 및 군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분과 군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의원 공천이 확정되신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흥 제1선거구 송형권님. 고흥 제2선거구 박선주님. 박선준 도의원님 안 계시니까 확정된 10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선국의 유재동, 한승옥, 김현님. 다음은 나선국의 김민열, 김동균님. 네, 다음은 다선국의 이재학, 조영길님. 예, 다음은 나선국의 박규대 법원님. 다선국의 이재학 조영일님 김중권님 같이 나오겠습니다. 예, 군의회 비례대표 후보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영민 공군수 후보를 소개합니다. 예, 예. 이 후보님께서 내민 여러분께 고개를 숙여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님, 강기정 강주광역시장 후보님, 장성웅 교육감 후보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영민 공군수 후보 상임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웅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군수 공민영 후보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민 후보는 8년 동안 읍면별 분야별로 공을 어디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유능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민 후보는 23년간 정부 예산을 총괄한 계획재정부 출신의 예산통입니다. 또 우리 고흥과 여건이 비슷한 제주도 계획관리실장과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여 국민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과 국비예산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확보하여 고흥군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공영민 후보를 오는 6월 1일 선거에서 공군수로 선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군수 후보로 확정된
공영민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마이크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버렸는데 마이크 좋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바쁘고 요즘 농사철이고 마늘종이 나오고 지금 이미 조생대를 심을 때가 돼서 정말 바쁘실 텐데 우리 국민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바쁜 시간 내서 와주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 공영민 8년여 동안 공군수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제가 군수가 돼서 내가 출세했다. 군수대에서 목에 힘주고 다닐라 그랬으면은 한 시간도 못 할 일이었습니다. 저희 기획재정부 경력과 제주 발전 시켜본 경험, 그 경험을 오로지 우리 공을 위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게 주어진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함도 모르고 8년을 이렇게 뛰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지만은 그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만 드린 거 다시 한번 정말로 깊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후에 저는 공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개 읍내 515개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공 읍면별로 또 산업별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3년간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예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누구보다도 더 든든한 인맥 많습니다. 또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제주도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지내면서 터득한 경험을 내 고향 고흥에 쏟아붓고 싶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소멸위기에 있는 우리 고흥 10년 후에 인구 10만 이상의 더 큰 웅군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두고 그 발판을 마련하는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우선 전국 어디서나 우리 고흥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접근성 개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광주시장 광기정 후보님 계시지만은 광주에서 고흥읍을 거쳐서 나라도 우주센터까지 가는 고속도로 96.6km입니다. 돈은 2조 9천억 들어갑니다. 이거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복잡한 고흥의 교통환경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도로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여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흥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읍면까지 도시가스 반드시 공급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주택가에 방치된 폐가를 활용해서 주민 편익시설과 특히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우주센터가 있는 것이 우리는 비밀 언덕입니다. 이를 언덕 삼아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이 공을 떠나지 않아도 이 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고흥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교육 의료 때문에 이사할 필요가 없도록 고흥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문제, 일하기 싫어 원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관광산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맞춤형 홍보와 마케팅으로 관광 수요 창출과 관광 자원 조성을 통한 관광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청정 공유에서 국민 건강과 보험 관광에 대한 해답을 찾고 마리안 마가렛 정신을 이어 자원봉사의 성지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 관광 산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공영민은 국민을 군수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되면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최초의 군수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편가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마을 행사나 쫓아다니면서 축사나 하는 그런 군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국회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보험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 대도시와 외국에 우리 고흥의 특산물 팔로 개척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이때 우리 김승남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군청의 실과 소장에게 권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에 잃어버린 권한을 다시 찾아주겠습니다. 적극 행정은 장려하고 법적인 책임은 군수가 지는 공직 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공무원 이에 군림하는 속칭 부군수가 설치는 일은 사전에 차단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선거는 더 나은 공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올바르고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우리가 바라는 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도 전문성을 가진 대기업 CEO 마인드를 가진 그런 군수,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소통하는 군수, 공감하는 군수, 능력 있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공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영민, 살만한 가치가 있는 땅, 공을 만들 수 있는 공영민, 저 공영민을 선택해 주실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박수를 받고 오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공영민! 공영민! 박진권! 박진권! 다들 점심 안 드셨어요? 저보다 목소리가 더 작은 것 같은데 더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배웠습니다. 꼭 군수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앞서서 나오셔서 또 네, 손을 흔들어 주시고 또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우리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다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승남입니다. 오늘 우리 공영민 저희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수 후보의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우리 고흥군민 여러분, 또 선배님들, 후배님들, 또 함영배 풍향향재경풍향향회 회장님을 비롯한 향후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기정 선배님께서 본인이 광주시장 후보로 돼가지고 본인 선거도 바쁜데 여기까지 오게 와서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좀 일단 주시고
박수를 좀이다 주세요. 지금 17개 시도지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에 우리 대선 출신의 송영길 선배님, 그리고 우리 금산 출신의 광주 시장 후보 강기정 선배가 이렇게 되셨는데, 이 17개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서 제일 민주당을 사랑한 후보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강기정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고흥의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번 4년 전 후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고흥에 왔는데 자존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번에 공현민 선배 꼭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강기정 선배님 뭐 이제 광주시장으로 따놓은 당상인데 체면 치레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목포시장하고 무안 영암군수를 확정하면 우리 전남도 22개 시장군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도당위원장 맡고 있는데 6월 1일날 선거에서 우리 고흥군수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돼야 제 체면도 체면치레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 잘 안되면 저도 사퇴합니다.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송영현 의장님, 또 박진건 우리 도의원님, 오주 전 의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운대 위원장님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우리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작년 10월달부터 예비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안 계신다마는 정말로 좋아하는 우리 금산 출신의 김학영 선배님, 또 대서 출신의 송영정 선배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박진권 도의원님 예비 경선을 해가지고 오늘 이 개소식에 오기까지 이 세 분, 네 분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똘똘 뭉쳐서 이번에 반드시 고흥군수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우리 공영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고흥군민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고요. 방금 후보께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지방선거가 51%만의 선거, 저 지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음 선거를 위해서 지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9%는 소외되고 선거 때 도움을 안 준 사람들은 아예 군청에 발을 못 붙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영민 선배가 이번에 당선돼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군정, 선거 때 지지했든 안 했든 간에 모두가 군정에 참여해서 우리 고흥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또 편애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런 고흥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영민 선배를 꼭 당선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때 뵙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좋은 기운을 묻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기정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공영민 후보의 고향이자 김승남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강기정의 고향이기도 한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 패배의 역풍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4년 전의 패배를 다시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광주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선거구에 개소식도 있고 강기정 민주당 시장 후보 좀 와달라 그런데 다 뒤로 하고 여기로 오고 싶었어요. 네. 네.
바로 4년 전에 패배를 이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저로부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제가 좋아하고 존경한 김승남 우리 도당위원장 우리 후배님의 말씀처럼 고흥이 높을고 흥할흥흥 고흥인데 언제부턴가 고흥이 조금 자존심을 우리를 상하게 만들었던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공영민 후보를 통해서 다시는 자존심 상한 일이 없는 그런 고흥을 만들어보자. 제가 온 이유이고 여러분이 오늘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공영민 후보 양파도 또 뭐 과일도 따고 장화 신고 볕자리도 들어서고 못자리도 들어서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4년 전에 제가 패배 이후에 4년 동안 술도 끊고 무등산도 오르고 살도 빼고 그 성갈머리도 좀 죽이고 공부도 하고 청와대에서 공부도 했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 우리 공영민 후보자는 지난 4년 동안 현장으로 못자리로 과수원 농가로 또 우리 소위 민생 탐험을 4년 내내 하신 겁니다. 제가 변화해서 제 스스로가 변화해서 광주시장 후보가 된 것처럼 이제 공영민 후보가 고흥을 이끌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됐다 공영민 맞습니까 여러분? 예! 사실은 참 어려운 과정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승남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선후배 지간이긴 한데 참 가깝습니다. 속약이 다 하고 공의 여러 후보님들이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진짜 큰 그 잡음 없이 이렇게 후보를 선출할까를 늘 들어보면 이 패배하고요 선거 경선이든 떨어지고 나서 속 좋은 놈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와서 꽃도 주시고 또 응원의 목소리도 주셔서 우리 박진건 우리 후보님이 너무너무 멋지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결국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고흥에는 김승남 의원이 믿을 구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172석의 민주당이 믿을 구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172석의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그리고 그걸 끌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41%의 지지율 어제 제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지막 저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신 분도 계시고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45%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일 모레 되실 분인데 41%입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어제도 뭐 같이 보듬고 그랬습니다만은 너무 감사드리고 또 10일날 또 가서 양산까지 또 같이 특별열차 타고 마을 평산마을까지 가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믿을 구석은 172석의 민주당 그리고 고흥의 김승남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과 함께 공영민 후보께서 필승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고흥의 고향을 둔 강기정에 또 우리의 국민들의 자존심을 확실히 세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필승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광주광역 시장선사님의 진심어린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고흥의 자존심, 자부심 공영민 후보님을 통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주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고흥 군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공영민이라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면역으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이 나이를 먹어서 이 공회까지 와서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대한민국 기재부에서 가장 사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공영민이었습니다. 공영민이가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편하게 좀 쉬라고 제주도 기업관 실장으로 보냈는데 제주도에서 너무 잘하니까 예산 잘 따오니 계획 잘 세우니 하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여기 제주도 계신 분 제주도 분 계신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육지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관광객은 받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이를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도가 저처럼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공영민이가 만들었는데 이는 공영민이의 영광이 아니라 고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영광이요 고국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한가지 이 자리에 와서 저는 정말 따뜻한 기운을 또 맛봤습니다. 이 자리에 못 들어오고 계신 분이 훨씬 더 많았는데 고흥의 파렴산이 연기가 발휘해서 이 자리에 그 기가 모아졌는데 광주의 무등산이 그에 합쳐졌습니다. 농간의 교류가 돼야 하니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고흥 금산의 강기정이 고흥의 공영민이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증인 앞에서 손을 잡고 돕겠다고 이야기하는지 이건 고흥의 영광이요 무등의 영광이요 광주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제일 못난 놈이 하는 소리인데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나이 많으신 분이 계시지만 제가 나이가 85입니다.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고국에 와서 고영민이가 왜 군수가 되어야겠다고 이렇게 소리를 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외치고 있느냐. 이 사람은 분명히 모든 것 되기 전에 따뜻한 인간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마찬가지 고국도 마찬가지 선거에 떨어지면 화병나서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기정 우리 시장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지만 그를 자기와 싸움으로 알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공부하고 이런 수련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공영민은 완전한 사람이 돼서 내가 광주에서 이 휴대폰을 통해서 농촌 각지를 돌면서 공영민이 활동한 것을 보고 내가 평소에 공영민이를 나이는 나보다 더 어리지만은 정말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것이 이렇게도 맞을 수가 있는가 해서 내 스스로 자부했고 오늘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고흥의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고흥에 가서 우리 공영민이의 손을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영민이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만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지 이 자리에 키는 좀 작습니다만 저보다 고흥이 만들어낸 강기정 우리 광주의 삼선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150만 시민의 수장이 됐습니다. 이게 파렴산이 보내준 그 역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또 국회의원 중에서 나이 어린 우리 김승남 의원이지만은 제가 전자라고 하도 얌전해서 학교 다닌 이후부터 내가 우리 김승남 의원을 나이 어린 후배를 참 존경해서 맞이해냈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고흥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주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에 사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영민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왔는가를. 여러분, 슬픈 이야기지만은 고흥이 소멸된 곳 중에서 1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걸 타개하고 찾아오는 고흥,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도 가져올 수 있고 중앙정부와 끈끈한 이전도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면은 고흥만 갖고는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살고 끝나는 고흥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이 고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영민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자랑스러운 고흥. 아까 정부 수석했던 강기정 의원이 높은 꽃자 흥하는 자 높게 흥하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총궐기에서 여러분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고흥의 발전을 위해서 공영민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고 당선된 후에 제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거대하면서 수소없이 인사해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지경 광주광역 시의회 의장님의 아주 우렁찬 식사였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8학년 5반이라고 하셨는데 목소리 힘은 2학년 5반인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송영현 고흥군 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을 고대한 지가 4년 만에 드디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흥군의 가장 컸던 해창강 간척지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막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2100kg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흥 군수가 조리지에다가 태양광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합당해서 내줬습니다. 당연히 허가를 내줄 수 있으니까 내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2100kg 2톤이 넘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으면 저 작업 공정 중지시키고 왜 이렇게 됐는가 그 대책을 원인을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 고흥 군수입니다. 지금 했습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전에 고흥군의 의원들이 의장인 저를 그려서 9명이 현장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작업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 포도면민들 우리 중요한 고흥 군민입니다. 저분들 세금 다 내고 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허가 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불합리하다면 소송을 걸어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흥군수가 한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고흥군수는 우리 포도면민 고흥군민을 위해서 허가는 내줄 수 있다니까요. 법으로 내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게 내줍니다. 다만 잘못된 게 있으면 고흥군수는 군민들을 위해서 왜 뭐가 잘못됐냐는 원인을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그 업자가 잘못했으면 보상 청구해서 우리 포도면민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서도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50년 전에 막아진 포도 해창강 간척지에 지금 군수가 4년 전에 공모사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군수를 등록신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공영민 후보께 개별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공영민 후보 이번에 분수가 돼서 맨 먼저 저 가장 큰 민원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고흥군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올렸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동방농공단지 보십시오. 4년간 세상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묘를 파낸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아, 묘지 이장비는 줘야죠. 안 줍니다. 왜? 법으로 소송 중이라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소송 중인가요? 구상권을 뒤에 청구할지라도 우선 군수가 예배비를 써서라도 그 할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 딴 데로 파갔으니까 이장비 줘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고흥군 행정인가요? 저도 공무원 31년 2개월 한 사람입니다. 저 옥조군정 은양 한 사람입니다. 행정은 이렇게 하는 게 행정이 아니에요. 우리 고흥군민들이 불안하고 아프고 어려운 곳을 가서 긁어주고 한 게 우리 고흥군수 책임입니다. 우리 공영민으로 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주당이 뽑은 공영민 후보를 반드시 압도다수적으로 그냥 당선시키면 안 됩니다. 압도다수적으로 당선을 시켜 주셔야 우리 공영민 후보가 힘을 얻어서 저런 어려운 난제 모두 다 해결할 장본인입니다. 저도 앞장서서 밀겠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먼저 오늘 이렇게 여러 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공영민 후보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불 꺼도 괜찮습니다. 더운게 존경하는 우리 공보성 장원광진 우리 김성남 전남도당 위원장님 또 우리 광기정 우리 공 출신 광기정 광주광역시장 우리 민주당 후보님 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광교시 외에 오주 우리 의장님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까 우리 김순환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공영민 후보하고 같이 끝까지 결선까지 가서 고생하셨던 우리 박진권 우리 의원님께서도 현장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시진 않았습니다만은 송영정 후보 또 우리 김학영 후보 이분까지만 제가 거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됩니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선거 들어가면은 유세위원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것대로만 따라와 주셔서 해주시면 우리 공영민 후보 압도다수적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힘 모든 것 쏟아서 반드시 공영민 후보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영과 광주 민주의 의사님 감사합니다. 현재 고문분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여를 하여 전복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복을 브랜드화 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공익미! 고흥 영남 반지락이 전국에서 상품이 최고입니다. 공익민 후보님께서 분수님 되시면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분들께서 축하 영상과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놨어. 소리 다시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송영길 의원님 고흥의 대선 출신이시죠? 여러분 최고야. 저는 대선 매년 다 아시죠? 4년 동안에 더 담금질을 통해서 고흥 발전 과정을 더 키워왔으며 고흥의 비전을 만들어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시절 중앙 공무원으로서 우리 고흥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생명의 땅고 제 고향을 지켜줄 파령산의 기운을 받을 이 소중한 땅, 제 민주당의 공영민 후보께서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민 후보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